네, 이번 시간은 2022년 2회 법규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8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외워 주셔야 되죠. 그죠? 뭐예요? 어패류 섭취 기준인데 수은이죠. 카드뮴이 아니고 수은이고 그다음에 크기는요? 네, 0.3입니다. 정답 3번. 대장균도 외워 주셔야 되죠. 82번 기본 배출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부과 개수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자, 요거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청정 지역, 가 지역. 그 다음에, 나, 특례 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자, 청정 지역과 가 지역은 얼마? 더 높아야 되겠죠? 더 깨끗해야 되니까 부과 개수가 커요. 그래서 1.5고요. 그 다음에, 나와 특례 지역은 요보단 낮죠?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옳은 거 1번이 되겠네요. 1.2는 없죠. 83번.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 사업장별 환경 기술인의 자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물 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네, 3종을 두죠. 맞네요. 공동방지시설에서. 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기간이죠. 공동방지시설에 있는, 공동방지시설의 환경기술인은 3종이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자,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이 공동방지시설로 보낼 때, 그때 이 개별 사업장은 얼마 하면 돼요? 4, 5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처리는 공동방지시설에 가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네, 2번 볼게요. 연간 90일 미만 조업할 때는 1종부터 3종까지 사업종이라도 네, 조업한 날짜가 적으니까 4, 5종 둘수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3번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폐수 배출량이 4종, 5종 규모에 해당하면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을 두어야 된다. 요게 요거죠. 공동방지시설이라면 4, 5종 규모라도, 그죠? 그래도 공동방지시설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3종 기술인을 두어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 자격을 둘다 갖췄으면 겸임할 수 있죠. 그죠?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에요. 1번은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이라면은 얼마? 네, 4, 5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을 두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84번. 폐수 운반 차량.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여러분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죠? 특히나 뭐에 관해서 패스처리업의 등록 기준에서 이제 운반 차량. 운반 차량은 네, 청색으로 도색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표시해야 될 거. 요거 맞아요. 요거를 차량 양쪽 옆면과 뒷면에. 그러니까 양쪽 옆면이란 얘기는 차가 트럭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과 저쪽, 그다음에 요 뒷면, 그죠? 요렇게 다 표시를 해야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표시는 흰색 바탕에 황색 글씨.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얼마예요? 노란색 바탕에. 차량에는 노란색 바탕에다가 글씨 색깔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지금 세 개가 나오죠? 차체는 청색으로 이제 도색을 하고 차량에 이제 글씨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 어떤 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표시해야 될 것들을 노란색 바탕에다가 검은 글씨로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네,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여러분 꼭 체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